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농촌에서 무료로 살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숙박비 무료에 월 30만원씩 체험비까지 모두 드립니다. 한 달 살기부터 6개월 살기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무료로 살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시골에서 살고 싶은데 시골집을 바로 매매하려니까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는 정보도 없는데 몇 천에서 몇 억까지 큰 돈을 들이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귀농귀촌을 먼저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나 먼저 해봤던 경험이 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시는 부분이 시골살이 경험이 없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먼저 살아보고 천천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국 지자체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게는 한 달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보게 되는데 체험 기간 동안 숙소도 지원해주고 영농 기술도 전수해주고 일자리도 주선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충남 부여군에서 농촌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남 부여군 기아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62가구가 살고 있는 기아마을은 과거에 기화를 굽던 가마터에 자리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램을 반복하지 않고 매년 한두 가지 새로운 체험을 시도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멜론, 수박, 딸기 등 지역 농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알아보고 직접 배우러 다니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탄생한 히트 프로그램이 수박떡바와 멜론 고추장 만들기라고 합니다. 4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되는 분들은 4월 22일부터 입주를 해서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오이, 애호박, 수박, 왕대추 등의 영농체험, 두부와 멜론고추장 만들기, 지역문화 탐방, 기촌인 우수사례 선진눈방 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여 서울농장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숙박비도 무료이고 유채꽃밭 구경, 딸기수확체험, 딸기 케이크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딸기에 파묻힌 총캉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인당 6만원의 참가비를 내면 1박 2일 동안 숙소와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유기농 딸기와 직접 만든 딸기 케이크를 선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해서 상위 3팀에 15만원 상당의 농산물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4월 12일 오후 5시부터 신청을 받는데 한 팀당 2인에서 5인까지 선착순으로 최대 10팀까지 모집을 받는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혹시나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월 2회씩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인스타그램에 부여 서울농장을 검색하셔서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데 어느 지역을 가야 할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지역과 내가 잘 맞을지,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해서 망설이셨던 분들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미리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한 후에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는 이유를 진정성 있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